네, 이번에는 A7 코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선 A 코드를 잡아봅니다. 자, A 코드의 핵심도 왼손 엄지를 6번 줄에 이렇게 막아주고요. A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을 빼주면, 2번 손가락을 이렇게 빼주면 A7이 돼요. 그럼 다시 A 코드를 쳐보겠습니다. A, 그 다음 A7. 약간의 소리 차이가 들리시나요? 이게 이제 A7이 1번과 3번 손가락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드시면 2번과 3번, 혹은 2번과 4번, 아니면 3번과 4번, 1번과 4번, 어느 조합으로 하셔도 돼요. 1, 2번으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A 코드를 연주하다가 가운데 손가락 딱 빼주는 1, 3번으로 잡는 A7을 많이 사용하고요. 간혹 가다 2, 3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3, 4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냐? 결국 전부 다잘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A 코드와 A7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A7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